네, 안녕하세요. 직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강북구 번동에 다녀왔습니다. 예, 신축 원룸이고요. 예, 현장 가봤더니 그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있고 위치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원룸 그 옆에 지금 큰 병원이 신축 공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 상권은 2등급으로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역세권의 신축 원룸이라 매력적인 것 같고요. 해당 건물은 4호선 수유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가 좋고요. 주택가에 위치하였지만 교통 상권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곳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해당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고요. 대지평수는 35평 미만, 건축면적은 25평 미만, 연면적 65평 미만입니다. 아, 승강기는 아쉽게 없고요. 주차는 건물 외부에 한 대가 가능합니다. 준공된 지는 지금 4년 차 신축 건물이고요. 그래서 뭐 외관도 깨끗하고 예, 안에도 상당히 깨끗한 걸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유방 건축물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현재 건물 주용도는 주택 12개로 구성이 되었고요. 공실 없는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5개, 금융기관 12개, 의료기관 57개, 집객시설은 유통시설 84개, 숙박시설 28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숙박시설이 28개나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도 상권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이고요. 교통시설은 뭐 30개가 있는데요. 뭐 특히나 지금 4호선 수유역이 도보 5분 거리라서 예,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거 형태 대부분은 상가주택, 빌라, 도시원 생활주택 등이 다수고요. 아파트는 16.9%로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거주인구는 26,386명이고요. 월 유동인구는 3만 376명입니다. 건물 매매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지금 현재 10억 8천만 원이 나왔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예, 대출은 개인 신용 및 소득 또는 1금융, 2금융권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어 더 나올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현재 실투자 금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물론 변동은 있고요. 현재 보증금은 3억 5,200만 원입니다. 예, 현재 전세와 월세가 섞여 있고요. 예, 월세는 현재 305만 원. 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별도고요. 연차임은 3,660만원을 받고 있고요. 대출받을 경우에 연수익은 2,645만원. 대출받을 경우에 수익률은 6.04%. 대출받지 않을 경우에 수익률은 5.03%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원룸 건물을 실투자금 4억 5천만원으로 인수 가능한 예, 괜찮은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부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